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디즈니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여름 코디를 다섯 가지 가져왔어요. 이 영상은 우리 보석이들 분들이 옷을 입을 때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옷 스타일이나 색을 도전하며 패션 코디의 재미를 느꼈으면 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퍼스널 컬러에 맞지 않는 색이라도 스타일, 소재, 핏을 자신의 퍼스널 컬러의 분위기와 체형에 맞게 코디하면 예쁜 코디를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디즈니 주인공은 총 5명. 미녀와 야수의 벨, 겨울 왕국의 엘사, 포카혼타스의 포카혼타스, 뮬란의 뮬란, 메리다의 메리다랍니다. 코디 아이템과 함께 메이크업 룩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미녀와 야수의 벨이에요. 벨 하면 떠오르는 건 노란색이죠. 저는 사실 노란색이 정말 안 어울려요. 그래서 원래 노란색 원피스를 구매했는데 정말 not my 취향에 노란색 원피스들이 다 페미닌한 스타일이 많은데 저는 페미닌한 게 진짜 안 어울려서 더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자유분방했던 벨 같이 캐주얼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도 불편하지 않은 룩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상의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폴로 랄프 로렌의 노란색 PK 티셔츠예요. PKT는 캐주얼하면서도 핏되게 입으면 모던하기도 해서 좋아하는 종류예요. 하의는 반바지로 코디를 했어요. 구매 전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가방은 에이블리에서 슈가블랙이라는 마켓에서 플리츠 니트 에코백이에요. 가격은 19,400원. 색이 다양했는데 다른 색 사진이 보이지 않아서 더 못 샀어요. 이 가방이 진짜 튼튼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서 획강추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탄준 샌들을 같이 매치했고요. 헤어는 간단하게 포니테일을 했고 안경은 록퍼드 세컨 엣지 다각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썼는데요. 가격은 38,600원이에요. 프레임 컬러가 다양했는데 저는 블랙을 샀는데 온라인에서 광고를 처음 봤는데 저렴하고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치고 패션용 플러스 눈 보호용으로 주문했는데 정말 진짜 만족합니다. 얼굴이 안 커 보이는 너비에 튼튼하고 블루라이트 차단까지 된 렌즈라서 요즘 무조건 이거 끼고 영상 작업해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안경이 처음이라 추천합니다. 귀걸이는 심플한 마블링스의 데일리 빅크리스탈 스톤 이어링이랍니다. 28,000원이에요. 메이크업은 벨이 웜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웜톤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옷 스타일이 캐주얼하니까 눈화장은 가볍게 하였고 블러셔 포인트를 넣었고 그리고 생기있는 오렌지 레드립으로 마무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겨울 왕국의 엘사랍니다. 엘사 하면 떠오르는 색은 바로 연청색이죠. 그래서 연청색으로 번복하면서 프리하면서도 살짝 시크한 느낌을 같이 연출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엘사는 그런 이미지니까요. 상의는 새틴 레이스 연청나시를 입었는데 이것도 구매한 지 좀 되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온라인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어요.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브랜디에서 검색해보세요. 바지는 에이블리에서 더 퍼스트 스토어 마켓에서 구매한 하이웨스트 보이프렌드 찌청 세미 베기 데미지 청바지예요. 가격은 겨우 9,900원이고 저는 M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세에서는 하위가 L이 맞는데 이거는 M이 맞더라고요. 데미지도 큼직하고 청이 얇은 여름용 천이라서 여름에도 입기 좋은 청바지예요. 이렇게 블랙 캐주얼 벨트랑 매치하니까 더 잘 어울리죠? 가방은 엄마가 물려주신 미니백을 착용했고 신발은 제가 10년 넘게 구매하고 있는 유벨라에서 작년에 구매한 화이트 샌들을 신었어요. 밝으신 분들은 유벨라 가세요. 구원투수입니다. 귀걸이는 이즈 유럴스의 알록달록 블루 큐빅 링 귀걸이에요. 가격은 17,900원. 메이크업은 엘사인데 보라색 스모키라기 좀 뭐해서 브라운에 살짝 딥한 음영 메이크업에 블러셔는 거의 티 안 나게 살짝 핑크빛을 발라주었고 립은 채도가 살짝 빠지고 살짝 톤 다운된 레드 핑크 립을 매치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포카혼타스의 포카혼타스. 포카혼타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톤 다운된 베이지이죠. 포카혼타스의 옷은 베이지색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 포카혼타스는 살짝 차분하면서도 도전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이런 편하면서도 너무 루즈해 보이지 않는 룩을 연출해보았습니다. 원피스는 메인 클로젯의 제주 린넨 끈 원피스 브라운 컬러예요. 가격은 26,000원.
린넨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원한 원피스예요. 베이지 색이 너무 칙칙한 색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베이지에 살짝 레드 몇 방울 섞인 색이에요. 그리고 튼튼하면서 여름에 어울리고 많은 물건이 들어가는 이 가방은 리헵의 플랫 라탄 네트 숄더백, 가격은 26,900원이에요. 라탄백도 뭐 살까인데 이게 너무 대박이더라고요. 아래는 탄탄하고 위에는 예쁜 패턴 니트에다가 안에는 면으로 된 속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내용물이 비치지 않고 튼튼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신발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제품이고 귀걸이는 이즈유얼스의 실버 골드 크로스 체인 드롭 귀걸이로 가격은 13,200원이에요. 요게 되게 힙해요. 가볍기도 해서 강추강추합니다. 메이크업은 레드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과 골드 글리터를 같이 매치해 주었고요. 립은 MLBB 느낌의 베이지 핑크 립을 발라주었고 블러셔는 코랄 핑크색을 발라서 믹스 매치해 보았어요. 다음 최애, 제 최애는 뮬란입니다. 뮬란은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컬러는 사실 연두와 초록색이지만 개인적으로 제 안에 뮬란이라는 캐릭터가 고루타분한 법도를 거부하고 자극적이고 용감하고 무술까지 하는 굉장히 멋진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린보다는 저만의 캐릭터 해석으로 그냥 대범한 블랙과 레드를 같이 매치했고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색인 화이트를 같이 매치했어요. 룩의 느낌은 시크함과 조용한 화려함을 같이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제 최애 여름 아우터는 로브. 로브 코디 진짜 좋아해요. 이 로브는 모노빈제의 롱 가디건 아시안 플로럴 블랙, 가격은 31,000원이에요. 패턴이 엄청 화려한 건 아니지만 존재감이 있죠. 화이트 나시는 쇼퍼랜드에서 구매한 실키 슬림 나시, 가격은 8,500원. 근데 이게 끈 조절이 안 되고 좀 많이 파여 있어서 안에 보통 브라를 입으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브라탑을 입었어요. 하위는 최애 에슬레저룩 브랜드 그란데 라인의 프리모션 롱 와이드 팬츠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품절이네요. 아쉽다. 이거 진짜 예쁜데. 전체적으로 룩이 모던하면서 시크하기 때문에 가방은 블랙에 가죽 소자에 작지 않은 가방을 들어주었고요. 귀걸이는 이즈유얼스의 유니크 지퍼 드롭 귀걸이, 가격은 12,900원이에요. 이것도 요즘 제 최애예요. 겁나 예쁨. 지퍼 짱이야. 메이크업은 버건디와 골드 브라운 펄을 믹스해서 딥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강한 여자? 이런 느낌. 블러셔는 생략했고 립은 쨍한 레드 립을 풀 그라데이션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메리다 룩. 메리다 하면 강렬하게 떠오르는 색은 저는 청록이에요. 메리다의 머리도 머리지만 저는 드레스 색이 너무 기억에 남고 스코틀랜드의 분위기와 마법과 저주도 청록과 잘 매치가 되죠. 메리다는 역시나 자유롭고 활을 잘 쏘는 캐릭터죠. 그래서 편한 모던 캐주얼 룩으로 코디를 하고 싶었어요. 상의는 쇼퍼랜드에서 구매한 데일리 린넨 반팔 셔츠로 가격은 11,900원. 굉장히 시원한 린넨 셔츠인데 박음질이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서 딱 한 시즌 열심히 입으면 보내줘야 될 것 같지만 색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예쁩니다. 하위는 에이블리에서 유아온 스퀘어의 린넨 와이드 밴딩 바지예요. 가격은 18,800원인데 이게 린넨 100%에 엄청 편하고 핏도 예쁘고 튼튼한 밴딩 팬츠예요. 다만 이게 블랙도 샀는데 불량이라 교환을 신청했는데 진짜 심하게 오래 걸려요. 지금 1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환이 안 오고 있습니다. 가방은 아디다스의 힙색을 매치했고 신발은 리복의 흰검 퓨리를 같이 매치했어요. 귀걸이는 이즈유얼스의 Do Not Disturb 체인 드롭 언발 귀걸이로 가격은 13,500원이에요. 엄청 힙한 귀걸이에요. 캐주얼룩하고 찰떡입니다. 메이크업은 메리다 머리를 또 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오렌지 레드 색감과 오묘한 연두와 골드 섞은 펄을 같이 매치했고 립은 마르살라의 오렌지를 살짝 발라봤어요. 블러셔는 원핑크 블러셔를 같이 발라 매치했고요. 5개의 제 맘대로의 디즈니 주인공 해석 현대로 코디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코디를 하기 위해 주제를 정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옷을 어떤 스타일로 입을까?
어떤 소재를 입을까, 악세사리는 어떤 스타일을 매치할까 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과 예쁘게 코디가 나오니까 정말 즐겁더라고요. 제 자신이 좀 더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도 입을 수 있구나 싶고요. 우리 보석이 분들도 코디하실 때 귀걸이 하나만, 메이크업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룩을 한번 다 맞춰서 코디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숨어있는 다양한 매력도 찾을 수 있고 나랑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밀크캣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Ooh.